어? 와, 끝내준다, 이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소비스콘 아주 엉망된 거 알아요? 아, 짜증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안녕하세요. 동갑 남친과 1년 반째 연애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취준생이었던 남친은 작년 하반기 원하던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취업턱을 쏜다며 핫한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니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나 여친 있는 거 몰라. 없다고 뻥쳤어. 사실 알고 있었어요. 티가 너무 났거든요. 남친 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이래요. 우리 아들 최고. 어버이날 고마워. 아들뿐이네. 어버이날에 제가 사서 보낸 선물은 남친이 사준 게 되어 있었고요. 도착했어? 어디쯤? 빨리. 아, 왜 이렇게 재촉해. 다 왔어. 이제 내려. 잠깐. 기둘. 나오려면 나와. 지금 나오지 마. 촉수해. 엄마가 나 지금 데려다 주고 있고 나오지 마. 어머니랑 같이 있어? 인사드릴까? 눈. 괜찮아. 만나면 괜히 불편하잖아. 금방 갈 거야. 좀만 기둘. 기둘. 뭐야, 기둘기야? 기둘기. 그냥 간짜니 인사드리는 것조차 남친은 거부했거든요. 솔직히 좀 서운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엄마가 연애는 취직하고 시켜준댔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면 그래, 이유를 말해줄게. 엄마 카드로 100% 지원받으면서 취준하고 있는데 엄마 말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를 놓치고 싶지도 않아서 그동안 거짓말했어. 미안해. 연애를 엄마 허락받고 하는 거야? 100% 엄마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연애하느라고 돈 쓴다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해. 엄마가 연애는 취직하고 시켜준댔거든요. 야, 너무 오는데 이거. 난 처음 접해보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연애를 누가 시켜줘서 한다는 게 조금. 치료 남친은 어머니에게 저의 존재를 알렸고. 어머. 아이고. 어머. 이날부터 우리의 연애는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보이겠죠. 카톡 프로필. 밤에는 커플 사진을 해놓고 낮에는 싱글 풍경 사진을 해놓는 거야. 엄마가 볼까봐. 아우, 바지런해. 그냥 프로필 안 하겠다, 나 같으면. 그러니까. 그래. 귀찮아. 커플 푸사 하기 싫어? 하루 종일 내렸다, 올렸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자.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아들, 카톡 사진 여자친구? 내 엄마. 예쁘게 잘 나왔지? 웃음이 없어. 웃음이 나와. 그러네. 내 여친. 근데 아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사람들 보면 남사스럽지 않을까? 여자친구 있는 거 알려서 뭐 좋다고. 다른 걸로 바꾸자. 저는 끝났습니다. 깨톡 프사 내려라. SNS 연애 중 표시 내려라. 기념일 표시 지워라 등등.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전처럼 저의 존재를 숨기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차 키? 내년에 산다며. 잘 숨겨. 여보야, 위에서 일찍 샀지. 이젠 내가 편하게 모실게요. 착하네. 자기가 그동안 나 챙겨준 거 몇배로 다 갚을 거야. 뚜벅이 데이트 청산한다며 차를 산 남친. 덕분에 편하게 데이트해서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랄랄랄랄라. 아들, 뭐해? 엄마 심심해서 전화했어. 엄마, 나 운전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아유, 우리 아들 차 사자마자 아주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네.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아내 되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치? 또 시작이다. 끊어요. 나 운전 방해돼. 저기 나중에 결혼할 여자 데려올 땐 직업 안정적이고 사치 없는 여자 데려와야 한다. 차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자연스레 통화 내용이 들리는데 싫다. 그때마다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곤 했어요.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들리겠구나. 혹시 어머니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면 항상 너 나중에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에이, 그냥 장난치는 거야, 엄마가. 예전 여친 만날 때도 그랬어.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솔직히 나 그 말에 좀 상처받았어.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미안, 그냥 내 자격지심인가 봐. 아니야, 사과는 내가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농담처럼 하던 말이라서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지 몰랐다. 오. 미안해. 이 일 있고 며칠 후 나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 왜? 왜 했어? 언니가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멘트 그대로 말했다고? 야, 미쳤어 진짜. 엄마 화나? 뭐가 어때? 엄마가 알았대. 다음에 같이 밥이나 먹재. 같이 밥이나 먹재. 좋지? 불안해. 큰일났다. 불안해. 지금 보니까 우리 이 남자친구 어머니는 약간 이 여자친구는 그냥 지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되게. 남친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 남친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안. 어? 미안 미안. 아, 근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보고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어. 걔 있으면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잖아. 아, 네. 부모님은 뭐예요? 두 분 전공은? 고향은 어디야? 총을 꺼내 어떻게. 한두 개가 아니네. 잠깐만 내 목록을 갖고 왔는데. 1번, 2번, 3번쯤. 질문도 매서웠지만 남친 어머니의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야, 심지어? 아니에요. 우와. 뭡니까, 그게? 내가 싹 복사해 왔어. 이거 한번 봐요. 카드 명세서! 어? 내가 형광펜으로 다 표시했어요. 자세히 한번 봐봐. 너랑 쓴 거 같은 것들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화장품 백화점에서 산 거, 여성복 이런 거. 아니 여기 체크하고 다시 보라니까. 음식 뺐다. 저 같이 먹은 거잖아. 생전 관심 없던 차도 사고 각종 선물에 몸에 좋지도 않은 배달 음식에. 우리 X이 연애하면서 소비 습관 아주 엉망된 거 알아요? 어우 싫어. 네?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기 마트 이용료요? 행광편 한번 봐봐요. 신도림점은 표시. 아, 신도림점만 표시를 해놨다는 건 여친 집? 여친 집을 신도림으로 알고 있다는 거겠죠? 여자친구네 집 근처 맞죠?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주 그냥 마트를 탈탈 털어 그냥 진짜. 세관살이 다 채워졌네, 다 채워졌어. 집에는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으면서 아주 여친 입만 입이라 이거지? 아, 명세서를 얼마나 꼼꼼히 보셨는지 저희 집 근처 마트만 쏙쏙 찾아서 형광펜을 쫙 치셨더라고요. 자, 9월에 536,630원. 10월 봐봐요. 518,040원이잖아. 이거 보라고. 12월에 75만 원이 넘었고 1월에 79만 원, 80만 원 다 돼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자발적으로 쓴 게 맞나? 아, 정말 이래서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선보는 게 안전한데. 그러니까 수준이 참 낮으시네요. 정말 우리 아들도. 남친이 취준생일 때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냈는데요. 취업 후 제게 보답한다며 돈을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늘어난 아들 카드값에 놀라 저를 만나자고 한 것 같았어요. 식당에 늦게 도착한 남친은 제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남친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다가 저 그냥 입을 꼭 닫았습니다. 왜냐면요. 아니 아까 나 없을 때 엄마랑 둘이 무슨 얘기했어? 엄마가 야 우리 엄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랑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던데?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야. 다른 말은 없으시고? 앞으로 우리 만나는 거 잘 지켜보시겠다. 내가 자꾸 너한테 틱틱대면 집 나간다고 한 게 먹혔나 봐. 독립? 어머니가 결혼 전에 독립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걸로 딜 했지. 또 그러면 나 진짜 집 나가버린다. 잘했지? 암튼 그동안 엄마 연락 피하려고 데이트할 때마다 뻥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해방이다. 아, 좋지? 되게 순진하다. 우리 해방이야. 좋지? 아이고, 내가 다 해결했어. 아유. 패스한 기념으로.
우리 주말에 호캉스 갈까? 내가 쏜다! 엄카로! 엄카로! 야! 100만 넘겠네 이제. 야. 괜히 성급하게 말 꺼냈다가 남친이 홧김에 집이라도 나오면 상황은 더 악화될 테고 저는 또 남친 어머니에게 불려갈 것 같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남친 어머니께 이런 톡까지 받았습니다. 응? 저번에 내가 준 거 잘 살펴봤어요? 아, 명세사예요? 그 잔뜩 줬던 거 그거. 현관 배출을 너무 많아서 거. 지금 3일째 먹고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너무하긴 했지? 너무하긴 했지? 오, 진짜. 너무하긴 했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무하긴 했지? 어? 우리 여자친구가 생각해. 내가 너무했지? 아, 네네.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가고 우와. 고치면 되는 거야. 열불나. 그리고 커피 좀 줄여. 카페를 너무 많이 가더라. 대박. 띵동. 카페. 내가 다 형카페로 다 치러놨어. 우리 X님이 카페인 중독되겠어.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야. 넌 빠져있어.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음 달에 기대할게. 다음 달에 기대할게. 뭐야, 이거 무슨 월말 평가야, 월말 평가? 와, 끝냈어, 이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섭에서 벗어났다며 혼자 꽃밭에서 뛰고 있는 남친. 호캉스. 그리고 매달 카드 명세서를 체크하며 우리 연애를 감시하는 남친의 어머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연애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나는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다음 달에 기대할게. 다음 달에 기대할게. 잘못 걸렸네요. 와, 야. 대박이다. 이 어머니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할 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들이 하도 땡깡을 부리고 뭐 이러니까 집 나간다 하니까 아, 아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여자친구를 내가 교육을 하겠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아들 데리고 가. 너도 통제해주마. 아마 어떤 일을 해도 이 엄마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 맞아. 너무 소중한 부모님들은 옆에 누가 있어도 싫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허락한 짝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했다 칩시다. 네? 사사건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한 단계 쫙쫙 살 수 있겠어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연애 때부터 이렇게 깊숙하게 오지랖을 떨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더 괴롭히겠어요. 지금을 보면은 미래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무리 남친을 사랑해도 이 정도의 어머님이라면 저는 헤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봤어. 아, 그 엄마를 골탕 먹여야겠다. 그래서 더 쓰자. 어차피 지금 끝이 보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간섭하면 결국은 누가 나가 떨어져도 나가 떨어져요. 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는 호캉스 간다. 좋아요. 그냥 아예 그냥 가버린다? 어, 나가시고 나 호캉스 간다. 오케이. 눈치 안 보고 나 그냥 밀어붙인다. 아, 네, 좋다. 박사님의 반대 의견 들어봅시다. 남자친구의 되게 핵심적인 품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선될 여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부모님을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놔두지 마세요. 사실은 아들한테 해야 될 얘기를 이미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그냥 행복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하세요.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해야죠. 더 이상 나에게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어머니가 선을 넘고 계시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만약에 정말 기적적이게도 남자친구가 변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어머니가 또 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랑 먼저 얘기를 하시고
뭐 화끈하게 카드를 더 써보시는 거 어떨지. 국학수 가자! 파국이다. 첫 단추가 이미 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만났으면 안 됐고 어머니를 바뀌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저 어머니가 바뀔 일도 없어요. 정말 저 엄마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러시면 뭐 계속 만나시고 그게 아니라 난 도저히 이거는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보단 지금 빨리 끝내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내 아들이 귀한 거 그만큼 남의 집 딸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아들의 삶에 정말 큰 상처만 남기게 돼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불행해져요. 어머니 그 카드 아들이 쓴 거예요. 아들한테 따지세요. 다 남의 집 딸한테 따지십니까? 내 언니한테 사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이러면 언니 진짜 큰일 나요. KBS 조이